자연 친화적인 이런 느낌들 너무 좋고요. 피규어들과 집에 궁합이 참 예쁘고 좋다. 73cm 높이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피규어가 딱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을 이렇게 뒀습니다. 그래서 눌러주면 아, 불이 들어옵니다. 네, 상추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녀석 보여드릴 것인가? 지난 시간에 썼던 레고 바라뚜루에 이어서 반지의 제왕의 오르상크스탑 그리고 호비 뜻밖의 만남 되겠습니다. 각각 2013년, 2012년에 발매했던 제품들이고 뭐 발매 당시 가격은 이 뜻밖의 만남은 12만 4천 원 그리고 이 오르상크스 탑은 30만 원 조금 안 됐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미개봉으로 소장만 하고 있다가 바라뚜루를 또 까보니 같이 전시하면 좋을 것 같아서 같이 한번 열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박스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 호빗이라고 써있고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샤이어의 빌보 베긴스의 집입니다. 백엔드인데 반지의 제왕만 보셔도 알죠? 간달프가 천장에 부딪힐 뻔하면서 들어갔던 집을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비는 이렇게 오픈이 되어 있는 이런 느낌이고 자세히 리뷰까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규어는 6채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뭐 발매했을 때도 꽤나 인기가 많았던 제품이고 사르만의 탑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 엔트 나무요정이죠. 뭐 이 친구랑 이렇게 뭐 전쟁을 하고 이랬던 내용들을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라뚜루만큼은 아니지만 73cm라는 굉장히 높은 높이를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역시나 반갈 네, 뒤쪽 이렇게 다 오픈이 되어 있다. 그래서 1층부터 6층까지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피스 수는 2359피스네요. 그리고 피규어는 5마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호비 뜻밖의 여정에 나왔던 뜻밖의 만남의 샤이어 G 백엔드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조립 영상 먼저 보고 오시죠. 부품 수가 652개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조립은 뭐 꽤나 간단했다라고 뭐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렇게 6명이 들어있어요. 보여드리면 주인공 빌보 베긴스가 약간 울상을 지으면서 있습니다. 12가신에서 넘버2입니다. 저 소린 다음이죠. 발린 있고요. 꽤나 또 멋있었던 우리 누알린 빌보를 잘 챙겨줬던 보프루 좀 통통한 역할로 나왔는데 뭐 약간 개그캐였을까요? 그렇죠? 봄부루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간달프 더 그레이 회색의 마법사 간달프까지 해서 여섯 친구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전반적인 모습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녹색 색감 자체가 너무 예뻐서 자연 친화적인 이런 느낌들 너무 좋고요. 앞에 보시면 이렇게 당근도 심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울타리를 좀 쳐놨습니다. 문을 또 열고 닫을 수도 있다라고 뭐 보시면 될 것 같고 재밌는 게 여기 녹색 문 보시면은 스크래치가 살짝 나 있는 거 보이세요? 뜻밖의 여정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빌보가 처음에 이제 간달프한테 나는 그런 거 안 한다라고 이제 모험의 시작을 거부를 하는데 간달프가 여기다 이렇게 표시를 해놓습니다. 이렇게 찍찍찍 세 번.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표현이 재밌게 되어 있고 뭐 위쪽에 이런 굴뚝들 그다음에 나무 표현들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안쪽으로 이렇게 좀 보기가 혹시나 어려울 것 같다라는 설계자의 배려심으로 이게 뚜껑이 또 이렇게 열립니다. 뒤에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파티룸 아주 뭐 있을 거는 다 있죠. 체리 같은 것도 있고 술도 있고 사과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샤이어 지도도 있고 그죠. 이렇게 보시면은 불을 지필 수 있는 요리 공간도 있고 나중에 이제 후세에 전해지는 그 전설의 그 빨간 책 빌보 베긴스의 모험을 담은 책이 또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책 위에 이렇게 라이트 있는 것도 참 엣지 있죠. 작지만 있을 건 다 있는 빌보 베긴스의 집입니다. 피규어들과 집의 궁합이 참 예쁘고 좋다 얘기까지 전하면서 오르상크스 탑 보여드릴게요. 자, 2400여 피스의 오르상크스 탑입니다. 73cm 높이 꽤나 높은 것을 알 수가 있고 뭐 피규어라고 하면 또 피규어겠습니다. 엔트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나무요정은 기믹이 좀 있어요. 동그란 부분을 돌려주면은 이렇게 뭔가 그 오르카의 병사를 집어던지는 느낌? 네, 이런 거를 좀 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다가 뭐 한번 놓고 해보자면은 용감하게 싸우지만 이 피지컬 차이를 내 무시하지 못한다.
보시면은 이렇게 안쪽에 눈 같은 거나 코 같은 게 몸통에 붙어 있는 느낌인데 이게 이제 실제 나무 요정의 느낌들을 이제 고증을 한 것 같아요. 오른쪽 다리 안쪽 부분에는 꾀알 버섯도 있어요. 그리고 피규어는 다섯 마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오르상크스 꼭대기에 있었던 간달프입니다. 나비 같은 걸 보내가지고 독수리를 소환한 것으로 보여지기도 하는데 나중에 이제 호빅 영화를 보면은 갈색의 마법사가 있습니다. 라다가스트라고. 그 라다가스트가 보내주는 느낌이에요. 자, 그리고 굉장히 귀엽지만 변절한 흰색의 마법사죠. 사루만 되겠습니다. 사루만. 다섯 명의 마법사 중에서도 가장 강한 친구가 바로 이 사루만인데 이 사루만은 바지로 옷도 바꿔 입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왕좌에 앉을 때나 어디 그런 모습을 할 때는 이 바지를 쓰면 되고 서 있는 모습을 좀 연출을 할 때는 파츠를 바꿔 끼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친구가 뱀 혓바닥이죠. 그림아입니다. 네, 로안의 왕 세오 세오덴을 굉장히 옆에서 가스라이팅 했었던 간달프랑 와가지고 얘 쫓아내잖아요. 그쵸? 이 친구도 뭐 투페이스예요. 그래서 이렇게 얼굴 표정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우르크하이 명사 그리고 오크 핏마스터라고 써 있습니다. 이 오크족과 이 우르크하이는 거의 같은 종족이라고 뭐 보시면 되는데 오크족을 이렇게 개량해서 만든 게 우르크하이족이라고 하더라고요. 팔이랑 얼굴이 빨간색이다. 오크 핏마스터는 찾아보니까 바비큐를 잘 굽는 사람? 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적들을 좀 잘 요리하는 그런 느낌으로 이름이 지어진 게 아닌가라는 외피셜을 한번 전해드려봅니다. 자, 이 친구 오래 세워놨는데요. 전면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오르상크스 탑 이렇게 한번 쭉 보여드리면 네, 꽤나 높습니다. 73cm 높이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1층은 경사 브릭들을 붙여서 볼륨을 좀 키운 거고요. 꽤나 재밌었던 거는 여기 계단이랑 여기 문, 이 문이 당연히 또 개폐가 됩니다. 그래서 피규어 하나 겨우 올라갈 정도의 계단과 문이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는 자주 쓰는 그쵸? 연결 브릭들이 2층을 구성을 하고 있고 그 바라뚜루랑 비슷하게 그쵸? 뿔 모양을 표현을 해주고 있죠. 그리고 또 올라가면 뭔가 창살 느낌을 좀 주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조금 특이한 이렇게 연결되는 부품인데 그것들로 창살을 좀 표현을 해주고 있다. 그리고 이제 거의 꼭대기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많이 막혀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기존에 보던 부품들로 다 올라갔고 이 위쪽이 참 예쁩니다. 사루만이랑 싸워서 간달프가 지면서 이제 이 오르상크스 탑 꼭대기에 이제 갇히잖아요. 그래서 그 갇히는 느낌들 주기 위해서 피규어가 딱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을 이렇게 뒀습니다. 그래서 밑에서부터 한번 쭉 올려드리면 색감에서 잘 안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층별로 외관도 디테일이 꽤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뒤쪽 한번 디테일 보여드릴게요. 뭐 내부도 꽤나 재밌습니다. 층별로 구성들이 다 다르게 되어 있는데 한번 떼서 보여드릴게요. 1층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1층 쭉 들어가면 오크족이 타고 다니는 그 무시무시한 친구들이 저기 갇혀있는 느낌 스티커로 표현들이 되어 있고 보시면은 네, 이런 족쇄나 쥐, 해골과 이 뼈 밑에는 좀 무시무시한 친구들이 있다. 그리고 이거 이렇게 돌리는 구성이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돌리면은 2층과 1층을 연결하는 그러니까 이 밑에가 네, 그런 감옥? 네, 던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뚝 떨어뜨려서 네, 피규어를 밑으로 떨어뜨릴 수가 있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층 구성입니다. 2층은 이렇게 휘장이 있고 아까 보셨던 그 문이 이렇게 열리는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네, 이렇게 보면 위에 이런 샹들리에가 이렇게 달려있다. 이 샹들리에도 기믹이 있는 샹들리에예요.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런 도끼 같은 걸로 또 데코레이션이 되어 있고 이런 동상들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깨알 디테일들을 다 주려고 노력했고 자, 그리고 3층입니다. 주술을 하는 느낌들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사이드에 보면 고서들, 물약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왼쪽에도 이런 고서들 표현들이 되어 있고 이런 거는 하나 떼서 보여드리면 안에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왕좌잖아요. 지금 여기 보이시죠? 그쵸? 앉을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귀여운 사루만이 여기 앉을 수 있다라고 뭐 보시면 되고 구슬 보이시죠? 이 구슬은 그냥 여기에 이렇게 얹어놓는 거예요. 왜 그냥 이렇게 해놨지 했더니 밑에 이거 샹들리에가 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눌러주면 아, 불이 들어옵니다. 이게 까만 부분 말고 조금 더 밝은 부분을 해주면 이렇게 비춰서 간접으로
자, 그리고 이렇게 4층 구성입니다. 뭔가 마법의 물약 같은 것들, 그 열쇠 같은 것들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고요. 이런 것들도 여기 지금 레버를 내려주면 철을 녹이는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얘네가 이 안에 들어가 있고 이렇게 내렸을 때에 이렇게 회골 잘 활용을 해주고 있죠. 그리고 이런 거는 그 무쇠 가마솥의 뚜껑으로 보입니다. 근데 뚜껑은 또 이렇게 고정될 수 있게 되어 있고 이쪽 보시면은 도끼나 이런 물병 같은 것들도 자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쇠창살 같은 느낌 환기가 좀 잘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꽤나 개방감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위에 이제 올라갑니다. 벌써 5층입니다. 마법사가 이제 총 5명이 내려오는데 가장 강력한 흰색 마법사 따루만 그 다음에 회색 마법사 간달프 그 독수리를 보내줬던 갈색의 마법사 라다가스트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청색의 마법사가 둘이 있는데 지금 이 친구가 청색의 마법사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하나 더 그리고 또 이쪽에 마법사 5명이 다 구성되어 있다. 그 다음에 역시나 사이드에 책들을 꽂아주면서 구성들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들 중에서 이런 애들은 빠져요. 요 안쪽에도 책이 하나 더 들어가 있죠. 이쪽에 보시면 지도 같은 게 또 하나 더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마지막 6층 구성입니다. 6층은 이렇게 뭔가 사우론의 룬 느낌이 좀 있고 여기 밑으로 보시면 무기들이 가득 있습니다. 뭐 무기고 이런 느낌인 것 같고 여기에서도 좀 재밌는 거는 이 친구가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내려서 그래서 얘를 이렇게 살짝 돌려주면 얘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한 칸 더 낮춰주면 이런 식으로 크으, 멋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이 탑에 간달프가 갇혀있는 느낌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흰색의 마법사 사루만한테 깨졌던 간달프가 여기 외롭게 또 옥상에 자리 잡고 있어요. 자 그러면 바라뚜르랑 두 개 한번 놓고 한번 비교해서 볼까요? 전체적으로 풀 느낌은 이 정도입니다. 높이 자체는 10cm 정도 차이기 때문에 아 너무 작다 이 정도는 아닙니다. 탑 두 개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라뚜르는 조금 원형 형식의 탑이고 오르상크스 탑은 각진 느낌의 탑이다. 뭐 이렇게 건축 양식도 좀 다른 거는 네, 확실히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확실히 용암에서 주는 바닥 베이스가 사실 엄청나게 바라뚜르를 좀 더 돋보이게 하는 것 같고요. 오르상크스 탑도 최신에 나왔었으면 아이센가드의 그 바닥 느낌을 좀 주면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돼서 아마 나왔을 것 같아요. 11년의 세월을 두고 나온 두 개의 탑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반지의 제왕 시리즈의 후속편 느낌으로다가 뜻밖의 만남 그리고 오르상크스 탑까지 한번 보여드려 봤습니다. 리븐델이라는 또 명품이 탄생이 됐고 바라뚜르까지 나와주면서 그 전에 나왔었던 반지의 제왕 시리즈들도 다시 찾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구입하시는 것보다는 바라뚜르 뽕이 좀 빠지고 안정될 때 그때 구매하시기를 일단은 추천은 드리고 웬만하면은 바라뚜르 리븐델 조금 더 간다면 뭐 오르상크스의 탑 그다음에 요 백엔드까지 추천드리고 그게 아니라면 최신 제품들만 있으셔도 될 것 같아요. 혹시나 이 백엔드와 오르상크스의 탑 실물이 궁금하시면 후니버셜 스튜디오 오셔서 실물 구경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네, 7월 14일까지 하고 있는 핫토이 스타워즈 이벤트 후니버셜 스튜디오 방문 이벤트예요. 꼭 참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구독, 좋아요 꼭 누르고 가세요.